지난 1997년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해 27년 동안 전동차 정비 일을 해온 황수선 씨. 군자 차량 사업소를 거쳐 98년부터 지축 차량 사업소에서 일했습니다. 고된 업무에도 건강을 위해 운동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나와 있진 않네요. 수영 저녁 반에서 하고 자전거 예, 주말이나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한강 나가서 저기 아라뱃길 타고 뭐 이런 뭐기도 하고 하여튼 뭐 운동은 제가 거의 하루도 걸리지 않고 많이 하는 편이었죠. 그런데 지난해 아버지 장례를 치르다가 몸에 예상치 못한 이상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왼쪽 귀 밑에서 혹이 만져졌습니다. 작년에 저희 아버지가 4월 29일자에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저기 샤워실, 화장실 거기서 샤워를 하고 면도를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여기예요. 여기에 이렇게 혹같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딱딱하게. 통증이 없어 처음엔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비인후과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아프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안 아픈데요. 그랬더니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안 아프기 때문에 그게 암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혈액암에 걸려 림프에 종양이 생겼던 겁니다. 여섯 차례에 걸친 항암 치료로 체력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냥 올 게 왔다. 아, 이런 정도의 느낌이었죠. 무덤덤했어요. 무덤덤했던 이유는 지방에서 장례 절차를 치렀는데 갔다 오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그때 당시에 어려운 작업 환경 조건에서 작업했던 사람들에게는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그런데 황수선 씨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두 딸에게 회사 작업장을 소개해주는 아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좋아했던 고 전한들 씨입니다. 딸이 셋인데 애들을 엄청 예뻐했어요. 엄청 예뻐하고 특히 막내가 늦둥이를 낳아가지고. 전한들 씨는 황 씨 입사 바로 이듬해인 1998년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해 역시 지축차량사업소에서 근무했습니다. 입사 17년 차인 지난 2015년 건강검진에서 양쪽 폐 사이 공간인 종격동에 결절이 발견됐습니다. 정밀검사 끝에 혈액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등산도 좋아하고 제주도 자전거 종주할 정도로 일주일에 2, 3일은 조기축구를 다니고 그리고 밤에도 다른 FC하고 이렇게 친선경기 있을 때마다 밤에도 가서 축구를 할 정도로 엄청 건강했는데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고 이때 나이 45. 전 씨는 5년의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근실에 들어가면 거의 한 달 이상을 그곳에 창살 없는 감옥처럼 갇혀 있어야 되거든요. 혼자서 막 괴로워하고 구토하고 이러는데도 본인 의지로 살고 싶어가지고 세 번이나 그걸 한 거예요. 너무 살고 싶었어. 투병 중에도 출근할 날만 손꼽아 기다렸던 남편은 결국 한 줌 재가 된 뒤에야 다시 회사를 찾았습니다. 회사에 다시 돌아갈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렇게 본인이 아픈데도. 그게 애 아빠한테는 희망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다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 사람들은 공기업 다녀서 좋겠다. 월급 높아서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공기업에서 일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그 일을 하려고 할까요? 고인이 된 전한들 씨 그리고 투병 중인 황수선 씨 모두 서울교통공사에서 정비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선배님이 저희 병원에 찾아오셔서 실은 같은 병이다 그러시면서 이게 흔한 병이 아닌데 지금 우리 회사에서 발병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거는 지금 일하는 작업장에 노동자들 환경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스트레이트는 서울교통공사 소속 정비노동자 800여 명의 병력을 추적해봤습니다. 공사 측에서 파악한 혈액암 발병 환자는 총 8명. 이 중 정비 업무 담당자는 6명이었습니다. 여기에 퇴직을 한 전 직원까지 합치면 정비노동자 7명이 혈액암을 앓고 있거나 앓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비오지킨 림프종이라는 혈액암이 가장 많았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11명꼴로 걸리고 전체 암 발생 중 2%에 불과한 희귀암입니다. 보통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병하고 4, 50대가 걸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비호지킨 림프종 이런 것들은 사실 연령이 많은 분들이 주로 걸리는 질병이거든요. 노화에 따른 암종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도 70대, 80대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50대? 이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조기 발병한 케이스라고 보여지고